베트남 총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암호화폐 이행을 시범적으로 해줄 것을 베트남 국영은행에 요청했다고 베트남 남뉴스가 보도했다. 펜민진 총리는 돈의 디지털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자국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4일 그는 내년까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를 시범적으로 조종하기 위한 규제 규칙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는 베트남 총리가 즉각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5월에 재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분석하고 만드는 팀을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아이디어에 대한 전체적인 이니셔티브 전략은 베트남 총리가 시작했으며 이제 그들은 내년까지 암호화폐 사용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비트코인 결제 등 암호화폐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금지했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 정부는 규제 규정을 통해 암호통화 합법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펜민진 총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평가하는 전자정부 개발 전략을 승인했다. HCMC 경제대학 산하 혁신연구소는 암호화폐 시범 사업은 정부가 암호화폐의 장단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의 한 관료는 베트남에서는 현금이 없는 지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에 대한 인식이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SBV는 베트남에서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 2018년 SBV는 상업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암호화 거래를 금지하면서 이런 활동이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나라들이 이제 그들을 합법화하고 규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암호화폐에 대한 갑작스런 결정을 금지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모든 나라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초 SBI 홀딩스와 리플의 합작회사인 SBI 페르시아가 블록체인 레일을 이용한 캄보디아 최초의 국제송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계획은 캄보디아 국립은행의 승인을 받았다. SBI 리플아시아는 이미 베트남의 TP은행과 블록체인 기반 지불 계약을 맺고 있다. 두제휴는 리플의 분산원장 기반 지불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이용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서비스는 SBI 리플아시아는 리플과 협력하여 미국의 기관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필리핀의 국가증권거래소인 PSE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자산 계층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감안할 때 암호화폐 거래는 PSE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증권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몬 몬존 사장 겸 CEO는 금요일 PSE가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주 전 최고 경영진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호자산 거래소가 있어야 한다면 PSE에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히 암호화 같은 상품으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에 끌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인 부도 또는 빈곤을 맞을 수도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금 규제 당국으로부터 아직 법적 규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인 방코 센트랄 필리피나스는 지금까지 17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사업자를 등록했다. 중앙은행은 지난 3년간 암호화폐 사용에 있어 가속 성장을 보고 지난 1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했다. 중앙은행은 이번 금융혁신의 진화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기존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 기대치를 높여야 할 때라고 썼다.